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사 건물에서 불이 날 예정입니다. 수학에 챙겨야겠네? 다음 주 화요일 지진이 발생, 큰 혼란이 올 예정입니다.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. 금요일 많은 비로 승강장이 침수되오니 지하철을 타지 마십시오. 회사 가야 되는데. 이렇게 재난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.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.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으로 내일의 안전을 준비하세요.